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윤석열 죽이기 쪽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 네. 그리고 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네. 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네.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막 박해지근대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뭐왜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게 그러니까요. 좋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아, 쏙하세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실제 통화 녹음입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건 지난해 4월 3일이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2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여권 주요 인물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통화한 겁니다. 김웅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고, 조 씨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통화는 2020년 4월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7분 37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의 인재 영입 1호로 정기에 입문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간 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 세력들이 결집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고, 김웅 전 검사는 미래통합당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당시 청년 정당을 계획하다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새롭게 혁신산업을 도전할 미래도, 일할 수 있는 미래도 모두. 김웅 의원과는 미래통합당 N번방 근절 TF팀에서 함께 활동하게 됐는데요. 대검찰청의 특정 부서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고 이걸 당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검사 출신 김웅 의원한테 전달해서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은 20장에 달했는데요. 고발장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대표,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 관계자 등 모두 13명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검사 출신 김웅 후보를 통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웅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최초 제보자임을 밝히며 조성은 씨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7월, 8월로 네, 보이던데요. 네. 도리어 특정 캠프로부터 제보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나타나는. 저는 이번 대선 캠프에 애초부터 참여를 할 생각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는 저 개인 정당 생활을 사실은 오래 했지만 조금 회의감도 들었고. 사안의 핵심을 비켜가는 정치 공방만 난무하던 지난 10월 초 조성은 씨가 PD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어떤 특정 방에서 무슨 콜 같은 걸 받으셔서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선거판을 흔들려고 이러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공익신고자임을 드러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사건과 관련 없는 보도들에 노출이 됐잖아요. 제가 뭐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저는 사실, 사건을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사건이 정말 위중했고, 그 다음에 위법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비위 사건이었다는 게 명백해져야지 제 명예가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조 씨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에서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과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이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된 것입니다. 네, 이 휴대폰이 그러면은 2020년 4월 3일? 네, 4월 3일 당시 4월 3일에 녹음했고요. 수사관이 보여준 녹취록에는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장인가 둘째 장이 바로 윤석열이 시켜서 나오게 된 게 되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뒤에는 그 저는 쏙 빠져야 돼요, 쏙. 대검을 가야 한 찾아가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고 현재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럼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없다 그래 다 가보게는. 김웅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에 대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그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작성자,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건네받았다는 지난해 4월 3일.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일까. 조 씨는 자신의 휴대폰 음성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웅 의원과 나눈 두 통의 통화 녹음이 살아났습니다. 통화를 김웅 의원이라 당시에 고발 사주 의혹의 진위를 밝힐 17분 37초간의 음성 통화 녹음 파일. 김웅 의원과의 첫 통화는 4월 3일 오전 10시 3분에 시작됐습니다. 얘들이 뭐 제2의 울산 사건이다. 그러니까 선거판을 이용 선거판에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이거 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썼다.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이렇게 갔다. 네네. 그리고 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총선을 12일 앞둔 시점. 선거 관련 문의가 많았던 타 후보들과는 다른 전화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선거를 위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송파갑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선대위원장이 한번 와달라라는 이런 부탁도 아니고 이 선거 그 시작일 하루 다음 날에 자기 선거도 아닌 특히나 이제 첫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면 굉장히 경험도 없고 경황이 없고 그런 그 시기거든요. 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일단 그거 나오면 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거 이렇게 누가 좀 쭉 그 뭐 좀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랑 이런 올라간 것들을 쭉 얘들이 움직였던 걸 그대로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네네네. 페이스북에 라고 그 막 글 자주 올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 그 기장가. 네네 그 친구가 좀 그 친구 글도 좀 있는데 그 친구 네. 글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놀란 거보다는 좀 황당함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고발장을 이 시기 안에 전달을 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들을 했구나. 그리고 잘못 전달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상의를 하고 심지어 이제 뭐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위험하대요라는 표현들 살자질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19분. 47분? 네. 펜서지. 그리고 이제 고발장인 거죠. 고발장이. 네. 고발장이 이게 4시 19분. 김웅 의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20장에 달하는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고발인단의 이름만 써놓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페이스북 화면 등을 캡처한 160여 장의 사진 파일도 증거 자료라며 보내왔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는 범여권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이 보도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확인한 후엔 방을 폭파하라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통화, 4시 25분 김웅 의원은 다시 조성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왼방만 사건하고 라인 사건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MBC 보도 이게 그 3대 이제 권력금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거를 사회적 흉기라는 용어가 정말 좋잖아요. 이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네. 공중선거를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뭐 일단 고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발장을 전달한 김웅 의원은 두 번째 통화에서 좀 더 세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4시부터 사실은 그 전략본부 회의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하려고 하면은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일요일 날은 안 하시니까. 오전과 달리 오후 통화에선 고발장 접수처로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을 언급했습니다. 대검 대변인 보고 나오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거를 엄정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왜 가타부터 이런 공적인 글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슨 접수하듯이가 아니라 방문할 보면은 저기 그 공공 그 범죄 수사부 그러니까 옛날 공안부장이죠. 네네. 거기 그 사람 방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발장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적당한 수순이 나가고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막 뭐랄까 이게 우리 억지로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그렇죠. 뭐 이거 왜 이런 거 있으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또 그렇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예를 들면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 색을 안 띄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박형준 위원장님 뭐 그리고 네, 이제 네. 뭐 김종인 위원장님 뭐 이런 데 안 가실 거고 거기는 김종인 위원장님은 가시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퓨어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저기 뭐 예를 들면 팀대출 후보님 같으신 분은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지팡이 짚고 가서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좀 모양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분은 뭔가 좀 투사 이미지도 좀 있고 뭔가 공권력 피해자라는 느낌도 좀 오고 지팡이 짚고 가고 이러니까. 김웅 의원은 마치 사전에 계획을 짠 것처럼 고발장 접수 장소와 방법은 물론 밖으로 비춰지는 모양새까지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자신이 빠짐으로써 검찰색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도 명백하게 보였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게 들었던 것이 다른 지점이 아니라 인지수사. 이 인지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것까지 다 잘 준비가 되어서 완성된 그러니까 목적과 과정과 이제 접수만 남은 상태의 이 고발장 완성본이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통화에서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통화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름 언급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전에 고발장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 들으신 거고요, 원님. 들으신 거고요. 네네. 10분 열을 기다려 다시 물었습니다. 원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들을 수 있지는 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현직 검사가 이런 거를 왜 부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 의원은 PD수첩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웅 의원님 말을 보면 이런 대화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대충 말하는 걸 응응응응 이렇게 듣는 대화 내용이 전혀 아닌데 검사들은 맨날 하는 말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피의자들을 추궁할 때 이거는 이러이렇게 특별한 사정인데 이걸 왜 기억을 못하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맨날 똑같이 입에 붙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왜 기억을 못한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냐, 객관적으로. 지난 9월 30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로 모든 수사 자료와 증거물들을 이첩했습니다. 이 사건에 현직 검사가 관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제보자와 김 의원이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과 음성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의원 역시 누군가로부터 고발장을 건네받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개입된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네, 4월 8일 날 최강욱.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준성. 이거 역시도 손준성 보내고요. 네. 처음부터 포워딩 메시지만 보냈어요. 손준성 보냄으로 기사가 왔고 손준성 보냄으로 이제 그 SNS 캡처본이 왔고 손준성 보냄으로 이제 제보자 X는 지님 이런 이 짧은 문장도 심지어 포워딩으로 왔고 전부 다 포워딩으로 온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텔레그램 메신저에선 내가 받은 파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최초 발신자의 이름이 함께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란 건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의 최초 발신자가 바로 손준성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분 캠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니 이제 법조 이제 취재를 많이 했던 기자님이셔서
그래서 이 사람 검사 같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 캠프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니.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는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일반인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보자마자 찾아봤어요. 아, 이 손준성이 누군가라고 했는데 법조인대간에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검사 손준성 단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국내에서 활동하는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2만 6천여 명이 등재돼 있는 법조인 대관. 손준성이란 이름은 검사뿐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당시 윤 전 총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입니다. 정말 현직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된 것일까?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자료 가운데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명 판결문에 들어가야 그 사람의 재질, 그 사람의 이전의 행적, 뭐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뭐 범죄가 전력이 있어, 이렇게 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은 아래쪽에 바코드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실명 판결문이 그 제보자 X 지모 씨,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다시피 열린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검찰한테 굳이 그런 자료를 줄 이유가 전혀 없죠. 정 기자는 이번 건을 취재하며 평소 알고 지낸 검사와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가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이런 식.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구나. 다 잘라서 보냈어요. 이분 습성이에요, 습성. 다 잘라요. 이게 잘라. 똑같아요, 하는 게. 검사님이 보내실 때 보면은 항상 위아래 다 잘라요. 휴대폰의 배터리 부분하고 뒤로 가기 부분을 다 자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동통신사.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어플, 그리고 뒤로 가기의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휴대폰 기종 같은 거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자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습성이 이번에 그 조성은 씨가 저한테 줬던 그 캡처 파일들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번 경우에는 이게 다 잘려 있어요. 캡처 파일들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약간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검사의 솜씨다. 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고발장은 한글 파일로 작성해 출력한 후 다시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것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쓴 걸까? 이 고발장을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은 받은 사람한테 다시 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친 사람, 워드를 친 사람이 작성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폐기하면 전달했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겠죠. 숨기고 싶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파일 자체로 보내면은 생성일자와 작성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과 실제 손준성 검사는 텔레그램 프로필 화면도 같았습니다. 둘이 동일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 김웅 후보를 통해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4월.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일단은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의 직책을 먼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직책이 보니까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그 다음에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이제 직급이 내려갔는데도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몸담았던 부서가 축소되면서 송검사의 직급은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낮아졌지만 자리를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정책관급은 검찰 내 차장검사급이기 때문에
그 담당관실로 바뀌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치면 대령이 있던 자리가 중령이 가는 자리로 바뀌었는데 그냥 대령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그게 중요하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이제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총장 직속기구입니다. 다른 조 같은 경우는 네. 수장, 과장, 부장, 차장 거쳐서 총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요. 예예. 예. 근데 이거는 아무도 거치지 않고 총장한테만 찌보를 하는 거예요. 수장관실은.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수족이죠. 검찰총장 직속기구에서 작성된 총장의 명예훼손 피해에 관한 고발장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야당으로 전달되고 그 고발장에 다시 대검찰청에 접수하도록 한 겁니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성상욱 검사와 이몽석 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성 검사는 수사정보 2 담당관이었고 임 검사는 검찰 연구관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놓인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신은 이른바 범정이라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주요 인사 동향 등 각종 첩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검찰 내 정보기관 같은 조직. 검찰총장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알기로 1995년 중수부 산하에 범죄정보관리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이라고 불리는 곳에 곳으로 이제 확대 개편됐고요. 그래서 이제 범정 1 담당관 쪽에서는 부패, 경제사범, 그다음에 이제 범정 2 담당관은 대공, 노동, 사회 분야 이렇게 이제 했고 중수부로 정보가 넘어가서 중수부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노이에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 인지 수사의 출발점이 범죄정보기획관이 수집하는 정보였습니다. 중수부와 함께 검찰총장의 권한을 떠받치는 양대 축입니다. 대검에서 실제로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정보를 이렇게 수집해서 캐비닛에 넣고 있다가 원할 때 터트려서 원할 때 수사한다. 뭐 그게 유력 정치인이었던 뭐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가 됐던 어떤 친모들. 정보를 캐내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가 검찰이 그것을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내밀한 정보를 다루는 검찰총장 직속기구 총장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담당하기 때문에 검찰 내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곳입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을 거친 검사의 요직 승진율은 67.8%. 이곳을 거친 검사들은 지검장이나 고검장,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장차관에 임명되거나 청와대 입성도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잘 나가는 검사들, 특수통 검사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었던 익히 이름을 들었던 우병우, 범정기획관 출신이었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범정 2 담당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어디로 가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중수부와 밀착됐으니까 중수 2과장으로 가요. 중수부 산하에. 정치검찰 하면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중수부잖아요. 검찰총장의 하명을 받아서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곳인데 물론 이제 수사를 잘하면 모르는데 늘 이제 공정성 시비가 붙었었죠.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축소했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재임 시기였던 2019년 10월경엔 15명 이내로 줄었던 인원이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들의 과거 주요 정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역시 당시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는 검찰총장이 모를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검찰총장이 모르는 주요 사건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모르게 처리되는 주요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정보 담당관이라고 하는 검찰에 굉장히 검찰총장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기구이고 여기서 주요 사건들을 만약에 다루고 있다 했을 때 검찰총장이 그거를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건 검찰총장이 아닌 거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를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검찰총장한테 이게 보고 없이 그러한 뭐 고발장을 보낸다든지 외부에 제가 아는 게 제 상식으로는 뭐 불가능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그럴 리도 없고 총장하고 총장 가족이 피해자인데 그걸 뭐로 그거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뭔데 그냥 막 만들어서 그걸 뭐 그런 뭐 장에다가 주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나중에 어떤 사단이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것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수영관실 직원들이 다 함께 한 일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했다가 나중에 무슨 혼이 나려고 그 불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손준성이 검사가 총장님의 공관이라고 언론 매체에서 썼는데요 실제 친분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그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모든 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무슨 손검사하고 이 손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걸 내놓고 뭐 얘기를 해야죠. 저는 이런 것을 한 적도 없지만 참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모르는 사이에 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고발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고발장은 누가 작성한 것일까?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이몽석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고발장 작성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셨는지 저희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뭐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김웅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총괄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에 키를 쥐고 있는 송 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송 검사를 만나기 위해 대구고등검찰청 앞에서 여러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PD 수첩 제작진은 손준성 검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진 감독님 출근 요청 하시는지요? 손이 예전에 가서 잘 못 하시네. 손 검사는 공보 검사를 통해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혀왔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이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그가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 고발장을 작성했거나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들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발장 내용 그 자체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에는 피해를 입었다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입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들은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인 등 13명입니다. 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고발장이 작성된 걸까요? 지금부터 MBC의 단독 보도 시작합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이 기자는 유시민을 치면 검찰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 기자가 언급한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가고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할 거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가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갑 불기 네.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하다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거친 보도였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검 범정에 땡땡땡을 찾아가 참 믿을만하고 좋은 친구야.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거 뭐 연결해 주는 거 일도 아니야. 이거를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를 혹은 판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의증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기자들이 4월 2일 밤 그리고 4월 3일부터 기사가 나기 시작해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보자에 대한 비방과 함께 채널A의 검언 유착이 아니라 MBC의 권언 유착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취재를 하지? 예, 이 사안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건데 MBC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딱딱 집어내서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와 계속 개명을 했어요. 여권의 그 누구와도 그 취재 기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도 다 검찰에 갖다 냈어요. 예. 그런데도 끝까지 권언 유착이래요.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올라와 있는 이번 고발장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한 자료엔 해당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발장과 별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기자들이 짠 것처럼 보도의 내용도 고발장에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그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공격하는 논리가 다 고발장에 있거든요.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을 건네며 이루어진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음성통화 녹음 파일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뭐 이렇게 해서 이철이 그 라임에 이철을 뭐 협박했다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가 이게 이제 이것들이 공작인 것 같고 그 목소리는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이동재가 한동훈이 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장을 해서 대역 썼다는 거죠. 예. 네, 네, 네. 그 시나리오를 싸서 대역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아마 오늘 그 밝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거 아마 이제 이동재가 이제 양심 선언하면 바로 이걸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화를 마치고 전달받은 고발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단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수첩은 이 기자에게 사실인지 연락했지만 착신 금지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 긴급하게 소통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과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이들은 MBC에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처음 나간 3월 31일부터 고발장 전달 하루 전인 4월 2일까지 SNS 단체 대화방에서 128회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하는 이들은 왜 이 기간 같은 대화방에 모여야 했던 걸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한동훈 검사장이 기본적으로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뭘 물어보거나 또 자, 그러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왜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수사정보정책관도 그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관련된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까 규정을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거는 뭐 특별히 총장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 무슨 지시를 했는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장에는 육성 파일이 없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알았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보려 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동훈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는 무관하며 왜곡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해 4월경은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던 윤석열 전 총장이 연달아 이어지는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보도로 수세에 몰리던 시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도를 한 기자들의 이름이 고발장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할 때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조직으로서의 어떤 검찰을 비판할 때는 가만히 있던 검찰이 그때는 그냥 해명자료나 내고 말았거든요. 총장의 가족과 측근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굉장히 사유화되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은 넉 달 뒤 실제 미래통합당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발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위한 고발장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고발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가해자를 이제 저를 포함한 언론인, 정치인 뭐 이렇게 지목돼 있던 첫 번째 고발장이 있고 다음 고발장은 오로지 저를 지목하는 고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 혹시 되더라도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고. 검찰이 작성한 것과 판박이인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내부 정식 조직을 거쳐 대검찰청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었던 정점식 의원. 이쪽입니다. 답변 듣습니다. 검찰에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는 건가요? 검사가 전한 건가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내 검사 출신 의원 두 명이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 입장을 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작성한 분이 공직자라면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이나 아니면 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성은 씨나 이런 분에게 전달된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아직까지 저희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도의적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일상적으로 당에 무수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는 걸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어떤 부분이 실제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보를 받았던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개입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관련해서 여쭤보러 왔는데요. 제가 고발사주 내용, 녹취 내용을 좀 들었는데 여기 윤석열 의원이 이름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님이 나는 그런 거로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그 고발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의원님? 나 전혀 몰라요. 누구를 고발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혹시 현직 검사가 관여된 게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면 개인의 일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측근을 비판하는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 정해 있는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어긋난 사건이니까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검찰의 선거 개입 여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려던 사건입니다. 오늘 PD수첩이 최초로 공개한 김웅 의원 통화 녹음 파일은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 때문입니다. 검찰 권력이 남용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걸 우리 시민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파괴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넘어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길 바랍니다.